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느 우리 이제 주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019년부터 날기세를 알게 되고 매일 전해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날기세 가족입니다. 특히 초창기 때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저한 사람을 위해 주시는 말씀 같아서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날기새는 시작한 날로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매일매일 날기새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 제 믿음은 점점 정체되거나 퇴보되는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힘쓰라 하셨는데 자꾸만 제 안에 성령님이 사라져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전업주부라 생활이 드라마틱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매일매일 거의 같은 삶을 살아서 그런지 소위 말하는 간절함도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 있기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것들이 제 믿음을 더 뜨겁게 해주거나 은혜를 갈구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을 하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 그때는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았는데 그 은혜로 어려움들을 잘 지내온 지금은 너무나 미지근해진 느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의 생활 속에서 계속 뜨겁게 성령을 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솔직히 간절함을 위해서 예전의 전쟁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시면 돌아갈 자신은 없습니다. 안 그러고 싶어요. 대신 잔잔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로 지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날기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기새가 이제 벌써 900회가 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애청해 주신다니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굉장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러시는데 미지근한 사람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업주부가 되어서 생활이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전처럼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져서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염려돼서 주신 사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정되고 잔잔한 삶이 그때 전쟁 같았을 때, 삶이 전쟁 같았을 때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리고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아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와 같은 평안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셔서 주신 삶,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때 그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되면 그 잔잔한 삶이 은혜가 되잖아요. 아, 이 삶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이렇게 전쟁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았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구나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은혜의 생활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을 갈망하지만 평범한 일상도 참 중요한 것이에요. 평생이 드라마틱하면 어떻게 피곤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또 원치도 않으시고요. 정말 고수의 신앙이 되면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 그 자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잔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한번 거기에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전쟁 같은 일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잔잔한 생활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제가 그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골랐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79장 찬송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1절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드라마틱하죠. 엄청나죠. 우주 얘기하죠. 천둥 소리 얘기하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얘기하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다. 예,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2절 가사는 조금 달라요. 전더 좋아요.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1절에서는요, 하늘의 별, 우주, 천둥, 번개, 뭐, 이런 스케일로 나가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지만,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요,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속에서, 큰 폭포가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개울물, 시냇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게 고수의 신앙이에요.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가 오늘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전에는 제 집에 가정부가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 우리 처음에는 식모라고도 그랬었는데, 어느 저그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그 부인이 병이 깊어서 아마 이제 가정부를 둔 모양인데, 가정부가 이제 아침에 밥을 하고 그러는데, 그 주인, 그 사모가, 그안 주인이 방에서 이렇게 보면 부엌에서 뭐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쟤가 왜 저러나? 밥을 하면서 뭐 저렇게 밥을 풀면서 중얼중얼거리고 푸나? 무슨 불평불만이 저렇게 많은가? 하고 귀 기울여서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밥을 풀면서 그 가정부가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했지만 정성껏 밥잘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저씨, 주인 아저씨, 이밥 드시고 건강하셔서 직장에 나가서 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 아픕니다. 병 약합니다. 이밥잘 드시고 소화 잘하셔서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이제 도시락 싸면서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공부 잘해서 하나님 큰 일꾼 삼아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밥을 푸더랍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난 그때 쉽게 말하면 식모인데, 가정부인데, 그냥 밥 짓고 밥 푸는 일인데 그 일을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정성껏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가정부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딸처럼 같이 살다가 시집까지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집 보낸 그 사위가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크게 성공해서 이제 큰 사장집 부사모가 되었다 하는 간증을 제가 청년 때 들었어요. 뭐 그랬더니 사장 부인이 되었다. 뭐 그것도 좋지만 그밥 하나를 지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성껏 짓는 일 속에 큰 은혜가 있지 않아요? 큰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은혜 충만한 삶 사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이제 우리 날기사 하면서 자주 그 예화를 들었던 저희 교회 교인, 김천에서 설렁탕집 하던 우리 교인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그래서 김치 하나를 담가도 정성을 다해서
밥 하나를 줘도 정성껏. 그렇게 해서 그 설렁탕을 대접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냥 설렁탕 끓여서 손님 대접하는 일은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하는 일상의 일이에요. 작은 일인데 그분은 거기에 큰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의 정성을 담으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 신앙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그 예화로 간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바라기는 일상에서 전업주부로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겠어요. 근데 그 안정된 삶을 누리기도 하시고 작은 의뢰의 의미를 부여하셔서 기도하고 정성껏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살림하고 남편 도와주고 자식들 잘 돌봐주는 일 속에서 큰 은혜를 지저귀는 새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날기사 하시잖아요. 매일 날기사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 생활인데요. 이렇게 누리시고 오늘 누리는 것은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소소한 잔잔한 일들이 큰 은혜로 감격으로 감사로 누려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더 큰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열망에 이런 질문을 주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매달릴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안정되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믿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하나님 지금 누리는 이 자매가 누리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그때 전쟁 같은 삶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큰일 속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설렁탕 한 그릇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이면 우리 옛날에 어느 가정의 가정부가 밥을 지으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불평불만하면서 밥 짓지 않고 바쁘지 않고 우리 주인 아저씨 일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 병낫게 해주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밥을 퍼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드라마틱한 것보다 더 귀한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평범한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거기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지만 작은 들꽃 하나를 바라보면서 또 지저귀는 새소리 속에서도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누리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전쟁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오늘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제 누릴 줄도 알아야죠.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감격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 그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평범해 보이는 안정된 삶을 감사함으로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우리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